호주 오픈 테니스 깜짝 우승자는 행방을 감춘 우승 트로피 때문에 충격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한 달 전 EPGA 요버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맛본 남아공의 포르테우스. 이번 치와니 오픈에선 화끈하게 옷까지 벗고 회심의 샷을 날립니다. 하지만 부메랑처럼 다시 해저드로 돌아옵니다. 다른 홀에선 맨발로 퍼올린 샷이 깃대를 맞고 튕겨 나옵니다. 하루에만 두 번, 보기 드문 불운의 연속입니다. 지존 세리나 윌리엄스를 꺾고 호주 오픈 깜짝 우승을 거둔 독일 안젤리크의 우승 트로피. 번쩍 들어올리고 키스도 했는데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10kg이나 되는 무게 때문에 택배로 받기로 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최근 패드컵에서 세계 랭킹이 9계단이나 아래인 스위스의 벤치치에게 패했습니다. NBA 올스타전에 앞서 토론토전에서 81점을 퍼붓는 등 코비 브라이언트의 20년 활약상이 상용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동부팀은 시작부터 기세를 올렸지만 31점을 올린 MVP 웨스트브룩의 서부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